다사다난했던 2010년 인천을 들썩이게 했던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 모아 하늘을 정리합니다. 2010 인천 이슈 베스트 5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인천 시민들을 만나 올 한해 인천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를 들어봤는데요. 2010 인천 이슈 베스트 5 그 5위는 대한민국 군인 멋있었어요. 60년 전 영광 재현 인천 상륙작전 6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특히 6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엄한 볼거리가 가득했는데요. 60년 전에 영광이 재현된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비롯해 한미해군과 해병대 및 8개국의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시가 행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함정 세척이 일반에 공개돼 더욱 뜻깊은 행사로 기억되었답니다. 다음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슈는 아시안게임기가 인천에 왔어요. 광저우 아시안게임 해막 후 아시안게임기가 인천에 도착. 바로 아시안게임기 인수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의 열풍이 벌써부터 인천을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노력과 함께 다가올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화이팅! 시민들이 뽑은 2010 인천 이슈. 그 세 번째는 바로 지난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폭격 사건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간직한 연평도는 북녘의 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관광지이기도 했는데요. 이 연평도 인근에 북한 해안포 수십 발이 발사. 특히 이 중 수발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발사돼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의 상황이나 현지 피해 복구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모쪼록 상황이 개선되고 연평도의 주민들, 인천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2010 인천 이슈 베스트 5. 2위는 펜타포트 페스티벌 짱 좋아! 화정모 감독님이 인천에 오셨대요. 금난세 지휘관님도 오셨어요. 바로 문화도시로 성장한 인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락 페스티벌로 알려진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올해부터 다양한 공연 장르를 아우르며 종합축제로 재탄생. 인천 곳곳에서 화려하고 신나는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 감성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아공 월드컵의 1등 공신인 허정무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 FC 사령탑으로 부임.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가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 인천을 명실상부한 예술도시로 이끌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올 한해 인천에서는 다양한 전시회 및 행사가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문화도시로 성장했음을 보여줬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모아서 앞으로도 인천에서 진행될 다양하고 풍족있는 문화 혜택을 기대할게요. 그렇다면 인천 시민들이 뽑은 2010 인천 이슈 베스트 5 대미를 장식할 영예 1위는 인천의 새 얼굴 새 일꾼 송영기 시장님 기대합니다. 바로 인천시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시장 송영길 시장의 취임이 선정됐습니다. 민선 5기 인천시장으로서 송 시장은 취임 후 대한민국의 시행착오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워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취임 100일 기념으로 발표한 2014 비전에서는 향후 4년간 인천시정의 3대 핵심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무상보육, 공정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 청년 일자리 메카를 핵심으로 꼽아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송영길 시장과 함께 새로운 비전으로 더욱 발전하는 인천을 기대해볼게요.
시장님,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길거리 장사가 안 됩니다.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교육비도 너무 비싸고요. 어린이집 지원해주는 게 너무 우후죽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좀 제대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좀 늘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인천에 23년 동안 살았는데 요즘 취업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일자리 좀 많이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